지금 이 순간 나는 이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한 여인을 연모하는 평범한 사내로 네 앞에 있다. 나는 너에게 고통을 주었고 여전히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네가 그 고통 때문에 내게 돌아온 것을 알아. 연모하는 마음으로 무슨 복수를 해요? 이 나라의 임금이다. 임금에겐 신하와 정정만 있을 뿐 친구는 없다. 보위에 오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하셨네. 참 대단하고 또 무서운 분 아닌가? 주상을 연모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이 마음까지 이용할 거니까. 이놈은 복수를 하러 온 기회. 이 마음으로 주상을 속이고 그자에게 알려줄 겁니다. 믿었던 사람을 배신당하고 두렵당하는 이 고통. 머리로는 그리 생각하고 싶겠지만 마음도 그렇소.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한 것이다. 사랑할 때는 살기를 바라고 미워할 때는 죽기를 바라거늘 이미 살기를 바라놓고 또 죽기를 바라는 것 그 모순이 미혹이다. 내가 교만했어. 난 이미 3년 전에 죽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직 남아있었나 봐. 강희수로 살고 싶은 마음이, 주상을 믿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너만 보였고 너만 원했거늘 지금은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 너를 오래전부터 연모해왔고 너도 그러하다는 것. 이것으로 조카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부르면 언제도 와야 하나. 나 또한 그러하다. 네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올 것이다. 마음은 어찌 끊어내는 것이오. 마음 가는 대로 갈 때까지 가봐라. 끝까지 가보면 알게 되지요. 연모하는 마음만큼 허망한 것이 없다는 것을. 너를 연모하니 죄를 눈감아줄 거라 생각한 게? 저렇게 죄를 지었다고 제 연모가 거짓은 아닙니다. 제게 화가 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난 것은 맞다. 허나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용상을 지키는 것이 내가 지키고 싶은 것보다 언제나 먼저여야겠다. 임금은 힘이 있지만 힘이 없다. 제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나는 죽는 날까지 임금이고 하여 너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내 곁에 있겠느냐? 이제 감히 어심까지 엿보려 하느냐? 제겐 전하의 마음이 훤히 보입니다. 저까지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흔들지 마라. 위험해진다. 소신은 어떤 고통이든 감수하겠습니다. 전하의 곁에 있겠습니다. 내가 널 많이 힘들게 한 모양이구나. 내가 어찌해야 이 눈물을 멈추겠느냐.